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트라이어드 코드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멜로디를 좀 집어넣어서 같이 혼용해서 치는 것을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자, 로우 포지션에서도 멜로디와 그다음에 코드를 같이 연결시키는 제 아마 영상도 있었고,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로우 포지션이 아니고 하이 포지션에서 멜로디하고 그 다음에 리듬을 칠수 있도록 가는 것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보시고 이걸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자, 하이 포지션에서 리듬과 멜로디를 치는 것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보시고 한번 잘 따라해 보셔가지고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셨죠? 제가 여러분께 오늘 알려드릴 곡은 아마 너무 어렵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문세님의 나는 행복한 사람의 전주 부분 있잖아요. 전주 부분을 여러분께 한번 트라이어드 코드와 함께 그 다음에 리듬을 섞어서 어떻게 치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보세요. 제가 악보를 띄워드렸는데 그냥 E마이너 곡이에요. 자, E마이너를 딱 하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E마이너의 구간을 먼저 생각하겠죠. 그쵸? 그래야 여러분들이 멜로디 시작 포인트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E마이너는 여기 이 부분이죠. 우리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이거 아직 모르시면 안 돼요. 그죠? E마이너 구간. 당연히 D마이너는 여기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그쵸? 자, E마이너 요 하나만 가지고 하면 안 되지만 여기서 이걸 제일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코드가 이 트라이어드 코드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트라이어드 코드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멜로디와 리듬을 같이 혼용해서 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손이 최소한 한두 개는 꼭 남아 있어야 돼요. 이걸 E마이너 이렇게 잡았어요.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여유가 없기 때문에 멜로디를 칠수 있는 손가락이 남아 있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항상 이 트라이어드 코드를 이용해서 최소한의 손가락으로 리듬을 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보면은 개 이름을 한번 보세요. 미. 그죠? 레미 시솔 파샤 미 이렇게 있잖아요. 되게 쉬워요. 그럼 미 레미 그죠? 그다음에 시솔 파샤 미 이게 연결된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여기를 멜로디하고 리듬을 같이 쳐줘야 되니까 E마이너에 해당하는 리듬을 멜로디를 쳐야죠. 자, 이게 E마이너예요. 그죠? 자, 트라이어드 코드 이용할 때 제가 강의를 띄운 것도 있지만 뭘 해줘야 돼요? 코드 구성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쵸? E마이너는 미솔시예요. 미솔시. 자, C는 도미솔이잖아요. 그것들이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그럼 도미솔을 여기서 치다가 도미솔을 이렇게 쳐요? 여기서 치다가 E마이너를 치다가 여기서 쳐요? 칠수 없잖아요. 그죠? 칠 수는 있지만 이 안에서 블럭 안에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C를 잡으면 E마이너가 어디 있어요? 여기 도미솔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얘는 도, 솔, 미. 그래서 이게 도미솔이잖아요. 이 트라이어드 코드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E마이너. 자, 나는 행복한 사람의 리듬이 뭐예요? 첫 번째, 리듬과 멜로디를 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리듬을 여러분들이 지배를 해야 돼요. 리듬을 지배를 하고 거기서 안에서 멜로디를 집어넣는 거예요. 아셨죠? 자, 리듬을 지배한다. 자, 리듬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죠. 나는 행복한 사람의 리듬은 약간 셔플이에요. 바운스. 그죠? 그래서 다운. 단, 단, 따, 단, 따, 단, 따, 단, 단, 따, 단, 따, 단, 따, 단, 단, 따, 단, 따, 단, 따, 이런 리듬을 타요. 근데 이를 다 치면은 조금 멋스럽지 않으니까 단, 단, 따, 따, 단, 따, 단, 단, 단,
싸다. 다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하지 말고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다운 업 업 다운 업 뭐하고 비슷해요? 살짝 칼립소하고 비슷한데 바운스를 타야죠. 그죠? 그래서 바운스 타고 바운스 단단단 따란 따란 단단 따란 따란 단단 따란 따란 단단 따란 따란 이런 바운스를 타는 셔플이에요. 그러면 지금 로우 포지션에 했지만 자 하이 포지션에서 여기 E 마이너 개 이름을 보세요. 미 친 다음에 레를 쳐야지 미 C까지 들어와야 돼.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다시 미 레 미 C 그 다음에 뭘 쳐줘야 돼? 솔 치면서 아니면 이걸 치면서 솔을 치면서 C를 잡아야죠. 솔 그 다음에 파 그 다음에 미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어야 돼요. 솔 리듬 타고 파 미 그러면 이 두 개를 이어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미, 레, 미, 시, 솔, 파, 미. 그죠? 그 리듬 안에서 멜로디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악보가 뭐예요? B7이죠? 자, B7의 트라이드 코드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어디 안에서 움직여줘야 돼요? 이 안에서 움직여줘야 돼요. 그죠? 이게 E 마이너 스케일이니까 이 E 마이너 스케일이 안에 있는 게 뭐예요? B7. 아시겠죠? 자, B7이니까 뭘 쳐야 돼요? 여기 여기 C 그 다음에 라 C 솔 미잖아요. 그러면 C 치고 그 다음에 B7을 잡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리듬을 먼저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그 리듬에서 멜로디를 구간구간 집어넣고 그죠? 그 멜로디를 구간구간 집어넣으면서 또 리듬을 잘 타줘야 돼요. 당연히 손가락의 움직임이 수월할 수 있도록 그 블럭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이거를 많이 연습을 해줘야 돼요. 트라이어드 코드를 이용한 그 다음에 멜로디를 치고 트라이어드 코드를 이용한 리듬을 먼저 친 다음에 리듬을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멜로디를 치거나 아니면 그 멜로디를 먼저 제대로 파악한 다음에 멜로디가 손에 딱 익은 다음에 그 멜로디의 빈 공간을 뭘로 들어가야 돼요? 리듬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전과 후 아니면 후와 전 바뀌어도 상관은 없지만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일단 멜로디를 먼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치고 멜로디 이거잖아요. 아까도 그죠? 자, 이 멜로디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인지한 다음에 여기서 리듬을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는 할 일이 뭐냐면은 리듬을 먼저 파악해야 돼요. 그 대신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첫 번째, 자 여러분들이 리듬과 멜로디를 치고 싶으면 멜로디를 여러분들이 첫 번째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된다. 그죠? 제대로 파악을 하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자, 이 노래에서 사용되는 리듬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돼요. 리듬 주법을. 그죠? 자, 세 번째는 자 리듬을 치면서 나머지 빈 공간에 멜로디를 치면서 나머지 빈 공간에 리듬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좀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쉬운 걸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빈 공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 예전에도 빈 공간에 집어넣는 그런 강의는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잘 보시고 어떻게 하면 롤을 칠 수 있을까 생각을 하셔가지고
기타를 많이 만져야 돼요. 자, 어렵지 않죠? 들어왔어. 그죠? 치고 이거 친 다음에 시 친 다음에 그 다음에 비트템을 잡아줘야 돼. 그죠? 리듬을 타야죠. 마지막 간단하게 이마이너 스케일에서 그냥 펜타토닉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끝내는 것도 괜찮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거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천천히 다시 쳐보면 마지막으로 자, 미, 레, 다시 미, 레, 미, 시, 그 다음에 솔이 들으려면 이렇게 들어와야지, 그죠? 이렇게 들어와야 솔 치고 그 다음에 시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솔 치고 솔 치고 칠 때 그 다음에 이를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도 어떻게 하면, 아니 솔, 솔 어떻게 하면 쉽게 이 트라이 아코드를 잡을 수 있을까? 솔 치고 파 그죠? 솔 솔 치고 파 그 다음에 미 그죠? 그 다음에 얼른 들어와서 뭘 쳐야 돼? B7을 치려면 게르문 C를 치고 그 다음에 뭘 쳐줘야 돼요? B7 그죠? B7 다시 그 다음에 뭘 쳐줘야 돼요? 솔 미 여기 보면 얼른 아셨죠? 자,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이 포지션에서 리듬과 멜로디를 치기 위해서는 뭘 꼭 아셔야 된다? 트라이어드 코드를 꼭 알고 계시는데 트라이어드 코드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사용되어질 블록의 구간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 블록에 맞는 최소한의 움직임을 갖고 있을 수 있는 트라이어드 코드를 먼저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 E마이너 스케일에 들어가 있는 구간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E마이너 그죠? 그 다음에 여기 C B7 그죠? 만약에 A마이너가 나온다 그럼 여기 A마이너를 이렇게 치라고 해야죠. 그죠?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 없이. 그래서 트라이드 코드를 여러분들이 코드 구성음을 이용해서 잘 생각하셔가지고 제가 따로 트라이드 코드에 대해서 강의한 게 있어요. 그죠? 1번 루트라고 2번 루트, 3번 루트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에 있으니까 여러분은 뭐 트라이드 코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트라이드 코드 공부할 때는 그걸 보시고 이 트라이드 코드를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는지 지금 잘 보여드렸으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해보시려고 해야 돼요. 기타를 자꾸 만져야 여러분들이 느는 거예요. 요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본 베이스가 뭐예요? 아, 손가락이 돌아가야죠. 손가락이 돌아가야 이걸 어떻게 좀 문질을 할까, 어떻게 좀 빨리 칠까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꾸준히 손가락 연습해 주시고 손가락이 진짜 최소한 메트로는 템포 80에 16비트는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리듬과 함께 멜로디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최소한 미니멈으로 연습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 구독자분들이 40세 이상이 95%라고 그랬죠? 꾸준히 연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늘지 않아요. 자, 오늘은 하이 포지션에서 트라이코드를 이용한 멜로디를 연주하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간단하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멜로디도 쳐야 되고 리듬도 쳐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연습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음에 여기다가 멜로디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스케일 집어넣고 그 다음에 펜타토닉도 살짝살짝 집어넣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보여야 돼요. 지판이 E마이너 스케일이면 아 G 메이저니까 얘가 이렇게 써야 되는 거라고 딱 눈에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헛거예요. 그 부분 부분만 연결해가지고 아 얘 외워가지고 친다? 그것은 여러분들 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이것저것 만져봐야 되는 거예요. 기타는 자꾸 이것저것 만져봐야 느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항상 제 채널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 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에 악보 안 보고 치기, 그 다음에 멜로디와 리듬 치기,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렇게 치기 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 아셨죠? 항상 좋은 말씀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도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대1 강의 진행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저기 밑에 자막 넣었는데 문의하시는 분이 많아요. 제가 일일이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바빠가지고 뭐 살짝 어떨 때는 답변을 잘 못해드릴 때가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문의 주시면, 문자라든가 이메일로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1대1 강의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면 지금 유튜브로 하는 단편적인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조금 빠르고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아셨죠? 좋아요, 구독, 알람, 그 다음에 광고도 좀 많이 받으십시오. 이 좋아요를 꾹, 그 다음에 구독도 좀 많이 해주세요. 주변 분들 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